졸릴 때, 심심할 때, 식후 입가심으로 또는 그냥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껌을 씹죠. 그런데 껌을 씹다 보면 어느새 단물이 빠져 마치 질긴 고무를 씹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대체 껌 얼마나 씹어야 단물이 빠지는 걸까요? 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내기 위해 저희 제작진과 같이 씹어봤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껌만 씹은 결과 저 빠진 것 같아요. 저 단물 다 빠졌어요. 진짜 이제 다 먹었어요. 평균적으로 약 7분이 넘어가자 단맛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빠졌어. 어디 가세요? 아, 단물 다 빠졌어. 이제 단물이 아예 없고 질긴 것 같아요. 단물이 빠진 후부터 약 50분이 더 지나니까 슬슬 질겨지기 시작했고요. 이 껌에서 당류가 사라지는 시간 정말 10분이면 충분한 걸까요? 40분 정도? 40분에서 60분 정도까지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씹으시면 단물이 없다고 느끼시는데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너무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못 느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껌이 달진 않아도 뭐 단 느낌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껌은 씹는 사람, 환경,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는데요. 껌의 중량, 치아가 껌을 누르는 강도, 입안의 체온, 침이 나오는 양 등 여러 작용에 의해 연화가 되니까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연구소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씹어서 결과를 내기도 하고 씹는 것처럼 모형화한 기계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연구원들도 통상적으로 단맛은 10분 정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껌은 보통 합성 수지가 베이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껌을 이루고 있는 주 성분 중 껌 베이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당류입니다. 이 껌 종류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당류는 6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럼 당이 차지하는 퍼센트를 더 높이면 단맛이 지금보다 오래 남아 있을까요? 당류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지속성이 길어지진 않고요. 중요한 게 껌 베이스인데 껌 베이스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맛 지속성은 더 짧아집니다. 껌 베이스는 실타래처럼 망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탕이라든지 향료라든지 그런 맛을 내는 원료들을 같이 넣어서 만드는 거고요. 촘촘한 망상 구조에 그런 원료들이 들어가면 맛 지속성이 길어지는 거고 느슨한 망상 구조에 원료들이 들어가면 맛 지속성이 짧아지는 겁니다. 결국 껌 베이스가 단맛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였던 거네요. 2011년에는 무려 40분 동안 맛이 유지된다는 껌이 출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수상훈 씨, 도대체 언제까지 심실 거예요? 왜? 맛이 그대로인데. 맛과 향이 40분이다. Amazing 40 minutes.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맛 지속성이라는 게 껌의 트렌드라 가지고 그런 신제품들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40분 동안 단맛이 지속되는 껌, 출시 전 진행했던 단맛 테스트 결과지를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40분 정도 단맛이 남아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 납작한 껌, 동그란 껌, 풍선 껌 등 서로 다른 종류의 껌들의 단맛 지속성은 중량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납작한 껌은 약 2.8g, 동그란 껌은 약 1.5g 정도예요. 따라서 납작한 껌이 조금 더 오래 단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껌 구성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당류는 쉽게 말하면 설탕, 포도당, 물엿 등을 섞은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일리톨 껌은 당류 대신 자일리톨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물이 빠지고 나면 껌이 급격히 딱딱해지는 것, 혹시 기분 탓일까요? 단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씹는 딱딱함은 껌 고유의 그런 식감이고요. 첨가물들을 씹으면서 성분들이 녹아나오면서 저희가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고 껌을 계속 씹다 보면 껌 고유의 베이스가 남기 때문에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초기의 껌은 우리가 단물이 빠진 뒤 씹는 껌처럼 맛이 없고 씹는 느낌만 있는 껌이었어요.
그 역사도 아주 오래됐는데요. 신석기 시대 초기인 약 6000년 전에 북유럽에서 자작나무의 송진으로 만든 껌을 씹었다고도 하죠. 또한 멕시코의 마야족이 사포딜라 나무의 수액을 채취해 끓여 만든 치크를 씹었다고도 전해지고요. 그 문화가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도 전달이 되죠. 이후 1870년대 치클로 만든 껌이 미국에서 상품화에 성공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식량으로 껌이 지급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합성 수지로 된 껌은 1960년대에 등장했어요. 껌의 소비는 증가하는데 치클의 대량 생산은 어려우니까 비용이 저렴한 합성 고무로 껌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야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껌 씹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죠. 이는 긴장감 완화와 함께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선수용 맞춤 껌을 특수 제작해서 제공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씹는 행위를 통해 여러 욕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식품이고요. 단물도 더 오래가고 씹을수록 맛도 변하는 껌. 그것 또한 껌이 발전해온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거겠죠?